자, 먼저 세이프티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티 알고리즘은 현재 시스템의 상태가 안정 상태인지 또는 불안정 상태인지를 판별하는 데 사용하는 그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워크라고 하는 그 벡터와 피니시라고 하는 벡터를 일단 초기화를 하고요.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된 기본적인 어떤 전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적절한 i 값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건 적절한 프로세스를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 프로세스를 점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그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자원의 개수가 현재 할당 가능한 워크에 사용되고 있는 그 벡터보다 작은지 어쩐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이건 결국 무슨 의미냐?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보다 작은 더 앞으로 더 필요로 하는 자원의 개수가 작은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현재 이용한 것보다 덜 요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자원을 할당해 주고 그 자원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에서 보면 현재 어떤 프로세스를 찾았다. PI라는 프로세스를 찾았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을 다 회수해서 다시 그거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프로세스에 대한 그 자원을 할당받아서 새로운 그 자원 다시 자원을 릴리스해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든 그 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우리가 또 처리해서 즉 자원을 할당해주고 다시 처리를 받 다음 회수를 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지금 이렇게 알고리즘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 개수보다 앞으로 더 필요로 하는 덜 적게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어떤 안정한 즉 데드락 걸리지 않고 시스템의 안정 상태로 갈수 있는 시퀀스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알고리즘은 리소스 리퀘스트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프로세스 PI가 새로운 자원을 요청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PI가 이렇게 J에 대해서 자원 J에 대해서 K계를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가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세스가 처음에 그 선언하고 들은 맥스 값이 있습니다. 그 맥스 값하고 현재 할당된 값을 뺀 값이 니드 값인데 이 니드 값보다 적은지 새로 요청하는 값이 적은지를 확인합니다.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적지 않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 즉 자원의 이용 가능한 수보다 새로 요청한 숫자가 적은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적게 된다 그러면 일단 자원을 할당하는 척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세이프티 알고리즘을 갖다 수행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만약 자원을 할당해줬다 그러면 새로 요청 들어온 만큼 이용 가능한 자원수는 감소가 될 거고요. 그 프로세스 i에 대해서 할당되는 값은 증가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에 관련된 값도 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이프티 앞에서 살펴본 세이프티 알고리즘을 수행을 해서 특정한 순서에 의해서 프로세스들이 이 다음 일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안정 상태라고 판별을 해서 PI가 처음에 요구했던 요 값을 최종적으로 어사인먼트 할당을 해주는 얼로케이션 해주는 거고요. 할당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 라고 판명이 되면 프로세스 PI는 리퀘스트를만 해놓고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예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예제에서는 다섯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 P0부터 P4까지 다섯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자원의 종류는 세 종류다. 그리고 각각의 일선수는 10개, 5개, 7개 있다. 이렇게 현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순간에 상태를 보니까 프로세스 P0부터 P4까지 현재 각각 자원 A, B, C에 대해서 할당된 매트릭스가 이와 같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앞으로 최대로 P0가 각각의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요청하는지에 관한 명부는 여기 맥스에 들어가 있고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벡터는 여기 3, 3, 2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한 가지 예를 좀 살펴보면 P0 같은 경우에는 최대 7, 5, 3으로 각각의 자원을 요청을 해야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P0는 자원 A에 대해서는 하나도 요청한 게 없고 자원 B는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C는 아직 하나도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니드에 대한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니드에 관한 매트릭스는 전체 그 맥스 매트릭스에서 얼로케이션 매트릭스, 그즉 각각의 프로세스가 자원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빼는 값이 니드 값이 되겠습니다. 이 니드라고 하는 값을 필요로 한 이유는 향후에 이 각각의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더 프로세스 자원을 요청하는지 그걸 알기 위한 값인데요. 현재 예제는 세이프 상태로 판명이 났습니다. 현재 상태가 현재 시스템은 세이프하다, 안정 상태다라고 판명을 했는데요. 이 과정을 한번 단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현재 얼로케이션하고 맥스, 그 다음에 현재 이용 가능한 그 자원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세이프티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워크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값을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니쉬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를 기본값 폴스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 놓습니다. 세이프티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절한 프로세스 아이를 찾아서 그 프로세스 아이가 현재 이용 가능한 그 자원을 그 수용하면서 새로운 요구를 그 앞으로 필요로 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는 첫 번째 첫 번째 케이스에 보면 프로세스 P1이 현재 이용 가능한 각각 자원 A, B, C에 대해서 3, 3, 2로 요구할 수 있는데 P0 같은 경우는 7, 7, 4, 3, 즉 7개, 4개, 3개를 요구할 수 있죠. 맥 최대로. 따라서 이거를 만족시킬 수 없고 두 번째 P1 경우에는 앞으로 최대로 이용하더라도 하나, 둘, 두 개, 두개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모두 이용 가능한 자원을 투여를 하면 P1은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현재 P1 같은 경우는 자원 A, B, C에 대해서 두 개로 A에 대해서만 두 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최대 세 개, 두 개, 두 개이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한 개, 두 개, 두 개를 더 요청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자원을 세 개, 세 개, 두개 이렇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언젠가는 P1이 그 최대로 ABC에 대해서 1, 2, 2를 요구하지만 할당을 해주면 P1은 자기가 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거고요. 마무리하게 되면 현재 지금 할당된 것뿐 뿌라 할당된 거를 반환하게 되겠죠. 예. 따라서 반환하게 되면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 여기 3, 3, 2에 더했음이 되는 더해져 가지고 더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자원의 개수는 5, 3, 2로 바뀌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5, 3, 2로 바뀐 상황에서
이 5-4-1을 만족할 만한 프로세스가 있는지 또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이미 검사를 끝냈고요. 세 번째는 6이기 때문에 만족시킬 수가 없죠. 6개를 최대로 요구하는 경우에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근데 P3 같은 경우는 0, 1, 1로 돼 있기 때문에 P3를 충분히 수용할 만하죠. 따라서 P3를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P3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P3가 현재 두개 하나하나 211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요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요청을 모두 다 수용하고 P3가 작업을 모두 끝나게 되면 이 값을 반환하게 될 거다는 거죠. 그럼 반환하게 되면 새로운 그 이용 가능한 자원의 개수는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743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743으로 된 상태에서도 쭉 검토를 해보면 물론 위에서부터 검토를 쭉 해본다 그러면 얘는 요거를 다 수용을 할 수도 있겠죠. 얘를 수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도 얘는 이미 검사를 했고 얘도 수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순서를 물론 P0, P1 이런 순서대로 일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 P4를 갖다 먼저 선택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4를 선택한 경우에 충분히 743보다 적은 431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수용하고 현재 P4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모두 다 할당 받아서 쓰고 반환을 하게 되면 745로 바뀌게 되겠죠. 745로 바뀐 상태에서 또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찾아보면 이와 같이 P0가 되겠고요. P0가 사용하고 있는 010을 나중에 해제를 되면 그 해제된 걸또 사용할 수가 있어서 755로 바뀌게 될 거고요. 755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P2입니다. P2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죠. 최대 P2가 600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P2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할당을 받아서 해제를 받으면 P0와 P2 이런 식으로 시스템의 상태가 시퀀스가 존재한다. 즉 현재 이용 가능한 현재 이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이 331으로 있을 때 현재 이 상태에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앞으로 더 필요로 한즉이 리드만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퀀스 1, 3, 4, 2, 0 이런 형 시퀀스대로 각각의 프로세스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세이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